의원님, 네, 박창진입니다. 와, 예. 오랜만이에요. 네. 잘 지냈어요? 네. 오늘 서울에서 우리 리포터로 제가 일이 활동하게 됐는데, 오늘 의원님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셨는지. 네. 저는 올해 3월까지 여기 옆에 검찰청에 근무했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무서운 분이셨죠? 제가 검찰에 나와보니까, 검찰이 이렇게 불공정하고, 또 김건희, 윤석열이 살아있는 권력이라고 자기들이 인정하면서도, 이렇게 무도한 수사를 하는 걸 보고 정말 너무 실망했습니다. 스스로 법치주의를 없애버렸고 죽여버렸고 도이치 모터스 주가자 사건 무혐의로 함으로써 검찰이 사망 선고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자, 반면에 우리 이재명 대표 보십시오. 2년이 넘고 2년이 넘도록 주야장저 수사를 하고 기소에 벌써 이거 6건 기소를 해가지고 일주일에 10만 원대는 5번이 재판을 나가게 만들었잖아요. 이게 법적 연금이라 다름없어요. 이런 무도한 검찰 반드시 개혁하고 해체를 해야 됩니다. 자, 검찰 내부에 계셨고 예. 소위 말한 핵심 관계자 출신이신데 예. 그럼 검찰은 앞으로 어떻게 재편해야 될까요? 검찰은 해체해야 됩니다. 그리고 공소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다시는 이런 장난을 못 치게 만들어야 됩니다. 기획수사나 몰아가기식 수사를 하지 못하게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국민에 대한 통제를 받아야 돼. 인사도 통제를 받고 해야 되지만 우선 급한 게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거예요. 어제 김혜경 여사와 관련된 구형 선고가 있었는데 10만 4천 원의 혐의를 두고 150만 원의 구형이 물론 뭐 검찰은 300만 원 구형을 때렸지만 비교되는 지점에서 김건희 여사는 약 3억 가까이의 주가 조작으로 인한 수익을 창출했다는 혐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압수수색 한 번이 없었고 김혜경 여사는 130번의 압수수색이 있었습니다. 이걸 볼 때 검찰이 본인들의 정당성과 본인들의 존재 가치를 부정하는 행위들을 해온 건 사실인데 자 그렇다 그러면 이 국면에서 검찰을 떠나서 우리 국민들은 어떤 마음으로 현재 시국을 좀 봐야 될까요? 윤석열 정권은 윤석열 총장이 대권에 직접 직행함으로써 검사들의 인사권을 모두 쥐고 있는 사람, 검사 징계권을 모두 쥐고 있는 사람이 대통령입니다. 네. 이게 대통령의 충성하는 조직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검찰 권력이 대통령 한 사람한테 사유화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편 김건희나 여당에 관련된 수사를 안 하고 있고 반면에 미워하는 야당이나 전 정부에 대해서는 주야장처 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법의 가장 중요한 것은 공정한 것입니다. 공정해야 신뢰를 받죠. 그러면 신뢰를 받지 않는 이 조직은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이 조직을 해체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국민들의 뜻에 공감을 하고 그렇게 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본연의 업무를 떠나서 기득권 보위에만 나서 있는 호위무사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 이면에는 자신들과 연계된 권력 카르텔을 지키기 위한 움직임이 아닌가 그래서 정치 검찰의 행태도 보이고 이런 기획수사도 하고 없는 죄도 만들어내는 것 같고 결론을 정해놓은 수사권도 없는 데도 수사를 하고 있고 없는 시행령에 없는 수사권을 넣어서 이중교사를 수사했고 그렇잖아요. 자 이재명은 무죄라는 게 여기 나온 지지자들의 기본값입니다. 예. 왜 이재명은 무죄입니까? 우리 오늘 선고하는 공직선거법 위반은 허위 사실을 공표해야 됩니다. 허위 사실 공표하려면 일방적으로 자신이 당선되기 위해서 일방적으로 적극적으로 사실을 공표해야 되는데 이재명 대표는 김문길을 모른다는 기억 그다음에 국토부로부터 압박을 받았다는 느낌 을 말씀한 겁니다. 느낌적 느낌을 지금 심판하는 느낌이나 거예요? 기억을 말씀한 것은 처벌하는 규정도 없고 처벌해서도 안 됩니다. 이게 우리나라 법치주의의 기본 원칙이고 어느 나라나 다 똑같이 이렇게 이거 그렇게 느낌이나 생각은 처벌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죄형 법정주의입니다. 감정과 기억까지 처벌한다 그러면 처벌 안 받을 국민이 없다. 그렇죠. 우리 국가가 공안국가로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윤석열 씨의 네. 무도한 검찰 정권이 일 잔면입니다. 국민들께서 비판해 주시고 꾸짖어 줘야 됩니다. 보십시오. 오죽하면 이런 플래카드 많이 붙였겠습니까? 네. 검찰 개혁 당위성, 검찰 해체 당위성이 여기서 보입니다. 네, 현재 이제 국민들, 시민들은 검찰 해체뿐만이 아니라 이 윤석열 정권을 탄핵해야 된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반면에 국회 안에서 민주당은 지금 김건희 특검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것을 두고 이게 설왕설래가 오고 가는데 왜 김건희 특검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지도 말씀해 주십시오. 아니 김건희 관련된 것은 우리나라 제1 살아있는 권력 김건희를 진실을 국민들이 알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김건희 특검을 해야 진실이 규명되고 탄핵도 가능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처벌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이게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다 맞물려 있는 거고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하면서 끝까지 진실도 규명하고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는데도 힘을 쓰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원님 앞으로 어떤 활동하실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이 자리에 나온 것도 우리 시민들과 직접 소통하고 또 시민들과 당원들과 함께 가겠습니다. 네. 이 정권 반드시 국민들께서 원하는 대로 빨리 끝장내고 검찰 개혁도 완수해내겠습니다. 네, 예, 저희 이재명 당대표님께서 국회의원들은 업무에 열중하시고 굳이 안 나오셔도 된다라고 얘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현장까지 나온 우리 이성윤 국회의원님은 정말 결의를 가지고 이곳 현장에 나온 걸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대표님은 당연히 무죄지만 네. 오늘 같은 날 정말 바쁘시고 힘든 일도 많고 생업도 하셔야 되는데 이거 정말 우리 민주당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오신 시민분들께 제가 너무 감사하고 정말 응원해드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와, 훌륭하십니다. 박수! 응원합니다. 박수!